제가 첫 번째 겪은 시행착오는 고시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과 경제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재정경제부, 지금은 기획재정부. 1년쯤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남들이 좋다고 한 게 꼭 나한테 좋을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 저는 항상 고개를 들고 뭔가 더 진취적이고 더 재밌고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까? 항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대화가 늘 똑같은 거예요. 뭐 이번에 누가 장관이 됐다, 차관이 됐다, 어느 부처에 갔다, 인사이동. 인생에 대한 플랜 자체가 너무나 딱 짜여져 있는 느낌? 그때 느꼈던 제 허무함과 그때 느꼈던 그 좌절, 그 고시에 투입했던 모든 기회비용은 차지하고라도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있을 때는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쉽게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되게 강했다면 이게 내가 할 게 아니네, 그래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 온 지는 한 4년쯤 됐고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MBA를 와서는 에버노트라는 회사, 라인 USA, 지금은 어웨어라는 실내환경 측정과 관리를 도와주는 회사에서 전략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많은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되게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사람이 early stage career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한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여기에 보냈는데 착실하게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갑자기 지금 했던 걸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되게 막연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세계에서 정말 좋은 학교에 가보고 싶다. 한국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좋은 프로페셔널 학교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공무원을 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진짜 오래 걸리는 일인 거예요. 나는 빨리 정말 탑 프로페셔널 학교에 어떻게든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준비하게 된 거고, 그때는 뭐 다양한 장기 계획 이런 거 없었어. 새로운 세계를 접해보고 싶다 이런 게 강했지. 보통 직업을 바꿀 때 장소를 바꾸고 펑션을 바꾸고 인더스트리를 바꾸고 세 가지를 다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공무원 정책했던 데에서 민간 업계의 다른 역할로, 인더스트리도 완전히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너무나 바뀐 게 많은 거예요. 스탠퍼드 MBA를 갔을 때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가 해왔던 일들, 쌓아왔던 것들이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 이대로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건가?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다양한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덕지덕지 쌓여서 적당히 뭐 행아웃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돌아갈 데도 없고 지금까지 했던 것도 지금 뭐 잘 모르겠고 여기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대수의 진이다, 이거 아니면 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좀 비장한 각오로 아주 좀 집요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누구랑 친해져야 돼? 어떻게 나는 잠을 찰릴 것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항상 이제 수첩에 막 이런 노트를 써갖고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그 친구들이 저를 좀 부담스러워했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영어도 부족하고 물어볼 것도 너무 많으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오케이, what did you do before? I worked in the government. 그러면 다들 oh, interesting. 그리고 대화가 종결. 제가 가진 것 중에 레버리징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미국에서 취직은 해보고 싶고 일을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에 다 지원한 거죠. 하나만 파도 잘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커리어적으로 보면 정말 시행착오였던 것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공부하고 도전하고 했던 것, 아주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 일을 해본다는 경험이었어요. 사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인턴십도 하면서 리크루팅을 했는데 끝날 때쯤 돼선 돈도 다 떨어졌고 갈 데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그런 시기가 왔을 정도까지 왔는데, 잘 아는 후배 집에 얹혀서 민폐를 끼쳐가면서 리크루팅을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인턴십도 잠깐 했지만 라인은 처음에는 저한테 아주 어필링한 회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계 회사인 걸 알았으니까 저는 무조건 퓨어한 미국계 회사에 가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지원해볼까? 인터뷰를 보고 2014년 2월부터 조인하게 됐습니다. 라인이 그 당시에 열몇 명 정도 되는 오피스를 미국에서 꾸리고 있었는데, 라인이 글로벌리 확장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던 때였어요. IPO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저 애쿠지션을 할 것이냐, 그런 마케팅하는 시니어 마케팅 매니저로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 되게 어렵고 마케팅이 저한테 맞는 일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터도 못 되고,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마치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러 오듯이 라인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거 관련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퍼스트 타임 피플 매니징을
라인에서 퓨어한 팀을 3명을 제가 매니징하고 제가 잘 모르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매니징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랑 의견들이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캐릭터의 친구들을 제가 잘 모르는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걸 매니징하는 거에서 제가 매니저로서, 뭐 리더로서 많이 페일했다는 걸 그때 당시에도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도 느끼고, 저 혼자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팀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는 큰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내가 뭘 잘하지, 뭘 할 수 있지라는 게 아직 되게 막연했었어요. 미국의 프로페셔널 월드는 훨씬 더 펑셔널하게 Are you marketing? Product development? Product management? Or what are you good at? 제가 저 자체를 셀링해야 되는데 프로페셔널이 저는 되게 아직까지 헤매고 있었던 거죠. 저는 early stage startup은 아주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MBA 2학년 때 스탠퍼드 출신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타트X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리소스 너무 부족하다, 삽질 너무 많이 한다, 진짜 이 프로덕이나 이 프로블럼 솔빙에 미치지 않으면 너무나 하기 쉽지 않은 거다. 제가 아주 테키한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을 선택하고 경제관료를 선택했을 정도로 되게 매크로한 걸 보기 좋아하고 거시적인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웨어는 좀 다른 스토리였던 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초기 멤버에 창업을 했고 IoT라든지 환경, environment, air 이런 거는 정말로 저도 관심 가고 유망한 분야였던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보기에도.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프로페셔널이는 제가 정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가서 뭐 바로 밸류애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다기보다는 정말 제가 people, 사람을 믿고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과 excitement이 있어서 가게 된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자신감 있게 딱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뭘 잘할까, 무슨 일 해야 할까라는 자신감도 어떤 면에서 부족했고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동료들의 정말 그 힘이 컸죠. 계속해서 믿어주고 같이 해보자고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더 자신감을 회복하고 제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을 찾거나 일을 하면서 계속 메꿔가면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계속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약 60여 개국, 2000여 개 도시에 저희의 컨슈머 제품이 나가 있고 최근에는 비즈니스 쪽으로 다양한 빌딩과 빌딩을 매니징하는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영역에서 본다면 이제는 제가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근육을 기르고 있다는 느낌, 그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던 몇 년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꼭 실리콘밸리에서 마크 주커버그와 제프 베조스처럼 되지 않아도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 프롬 소빙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게 비즈니스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은 경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관련된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냐, 그 다음에 제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싶고 그런 자신감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